줄이, 영어로는 줄이 흐리라고 합니다. 이 문제를 논의하고 성명서와 설명자를 준비해온 9명 중에 하나로 간단히, 아주 간단히 경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8월 말에 영국 런던 대학교 한국학 교수님인 오웬 뉴얼과 예일대학교에 계신 구세호 박사님 등 미국, 영국, 캐나다, 노르웨이에 계신 학자분들 여러분과 함께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던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등을 의논하던 중 국제적으로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성명서를 공동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. 학자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글쓰기가 아닌가 싶어서 사설, 칼럼 등을 준비하려고 하였죠. 처음에는 서명운동, 서명 캠페인을 하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유럽, 북아메리카, 동남아시아에서 계시는 60여 명의 교수님들이 기꺼이 서명을 해주셨고요. 또 특별히 많은 홍보 활동을 한 것도 아닌데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200여 학자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. 보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도 잘 알려지신 시카고 대학 루스 힐링스 교수님, 콜롬비아 대학 찰스 암스트롱 교수님, LSE의 신형현방 교수님, 또 캐나다 토론토의 안드레 슈넷 한국학 교수님, 타이완 대학 화젠루 교수님,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존 베이커 교수님 등 아주 많은 분들이 그 다양한 연구 분야와 학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서명해 주셨습니다. 또한 비록 한국 학자는 아니지만 양심적인 학자로서 뉴욕 대학의 메릴린 영 역사학 교수님, 캘리포니아 데이비스의 문화학 교수님 캐런 카플린 등 여성학이나 이제 꼭 정치학이나 사회학이 아니신 분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서명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와 같은 의견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. 또 다양한 현재 위치와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세계적으로 온갖 중요한 정치 이슈가 있는데도 한국의 민주주의에 관한 성명서에 서명해 주신 건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. 공통점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한국의 민주주의 침해에 관한 우려입니다. 이 문제는 국회의원이나 통합진보당이나 일정 정당의 또 정치 방식이나 그런 데 동의하냐 마냐와 다른 문제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정치적 이 반대 의견을 공격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,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원칙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캐나다에 저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으로서 마찬가지로 캐나다와 미국의 민주주의도 염려하고 당연히 우려하고 있습니다.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서명자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식 이름도 많이 눈에 띄는데 이분들이 해외 국적자인지 영주권자인지 아니면 해외 대학에 재직 중인 한국 국적 학자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. 출생 장소나 국적 여부는 사적인 신분 정보로 사실 알고 싶지도 않고요. 한국 외에 있는 학자는 모두 해외 학자로 간주하였습니다. 대한민국이라는 국경 바깥에서 한국학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참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오히려 한국계 학자들이 한국학을 연구하는 한국 학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얄팍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보다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은가 말씀드리고요. 또 나아가서 해외 학자들과 같이 일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 출신이거나 한국의 가족과 한국 친구가 있거나 오랫동안 한국을 연구해온 학자로서는 최근 사건들과 민주주의 위기가 그만큼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. 학자로서 저희는 국적을 떠나서 민주주의에 관한 관심과 우려를 의논하고 표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국가 정보기구가 선거 과정에 개입하고 그 조직을 개혁하려는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야말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적 권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. 한국 정부의 신속한 반응과 투명성을 촉구합니다. 감사합니다.